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반한 여러분의 매력, 나의 매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선택지는 언제나 네 가지고요. 집중해 주시고요.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타로를 모두 선택했고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만의 매력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첫 번째 선택지예요. 잠시만요. 자, 여기 한 가운데 시작부터 악마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 세 장의 타로가요, 섹슈얼 타로라고 합니다. 이성의 속마음을 깨뜨려 보는 그런 타로거든요. 여기 보시면 남녀가 끌어안고 있는 걸 요렇게 훔쳐보고 있는 사내가 있습니다. 무언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요. 분위기가 음산해 보입니다. 이 악마와 요 훔쳐보는 타로. 자, 그리고요, 이렇게 허겁지겁 키스를 하는 남자, 여자에게 키스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 이렇게 창문 너머에서 역시 남자가 여자를 훔쳐보고 있습니다. 여자는 좀 술에 취해 있죠? 술에 취한 듯한.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사과들 보이시나요? 사과? 요 사과들이 여러분 주변에 남자를 상징합니다. 도마뱀은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나쁜 뜻으로 흐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최악의 상황으로 흐른다고 보시면 되세요. 하지만요, 여기서는 매력이죠. 여러분의 매력을 알아보고 있어요. 요 도마뱀은 판무파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요 도마뱀 옆에 있는 이 완성의 타로,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하는데요. 행운과 그리고 인기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매력, 그가 여러분을 왜 좋아할까요? 여러분한테 왜 반했을까요? 자, 그건요, 양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굉장히 예쁩니다. 남자분이시라면 훌륭한 훈훈한 외모,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자분이시라면 인기도 많고요. 일단은 딱 봤을 때 외모가 굉장히 뛰어나요. 여러분의 외모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반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남자가 많은 거, 그거를 이 상대방은 되게 과시하고 싶어요. 아, 내가 이렇게 인기 있고 예쁜 여자를 사귀고 있다, 아니면 좋아한다, 나를 좋아한다, 그런 사람이 라고 과시하는 한편 또 그게 불안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악마의 타로 나온 거고요. 이렇게 항상 몰래 훔쳐봐요.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진 타로들이 나온 겁니다. 구속이 심할 거고요. 집착이 여러분을 좀 괴롭힐 겁니다. 여기 달의 타로도 있고요. 칼의 타로, 눈을 가려진 여인, 칼에 또 속박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꼼꼼하게 다 불안하니까 그만큼 체크하려 드시려고 하실 거고요. 요거는요, 또 태양, 목적 달성이고요. 이 돌,
돌이 보이시나요? 이게 돌무덤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여러분의 일상 이렇게 뺑 둘러서 예, 돌무덤입니다. 돌무덤. 여러분의 일상을 지배하려고 할 거예요. 여기 지팡이를 든 소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팡이를 든 예, 여자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요, 노력과 성실함을 상징합니다. 이분은 그냥 예, 관계 발전이라고 예, 생각할지 몰라요. 뭐 그만큼 뭐 이것저것 확인하려고 하고요. 예, 여러분에 대해 많이 궁금합니다. 예, 근데 그게 여러분들은 좀 힘들어요. 예, 그런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으실 거고요. 자, 그가 예,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진짜 매력, 찐 매력은 외모예요. 외모에 홀딱 빠진 겁니다. 그리고 그 외모 때문에 여러분이 인기가 많은 것까지도 굉장히 즐거워해요. 즐거워하는 한편 또 불안해합니다. 아, 저 사람 예, 다른 남자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많이 여러분을 구속하고요. 그 다음에 예, 자기의 어떤 테두리 안에 여러분을 가둬두시려고 할 거예요. 그 외모니까 예, 좋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요, 내 사랑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상대가요, 물을 때까지 기다려라. 예, 상대가 물을 때까지 기다려라. 확실히 여러분의 매력에 홀딱 빠져 있습니다. 예, 좀 기다리시면 예, 연락이 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갑의 위치에 계시네요. 예, 감정의 타로. 예, 여러분도요, 예, 감정의 타로는 좀 즐기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놀 수 있겠네요. 예, 여러분의 외모에 홀딱 빠진 그 사람, 예, 갑의 위치에 여러분이 서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요, 힌트 예, 제대로 드렸지 않나 싶네요. 여러분의 매력은요, 예, 앞으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예, 예전에도 그랬고. 자, 외모입니다. 외모. 예, 축하드립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복타, 복타. 자, 두 번째 선택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가면을 쓴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차가 있고요. 요 전차는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막 급하게 달려온다. 뚜구닥뚜구닥뚜구닥 달려와요. 예, 그런 걸 상징하거든요. 자, 여러분의 매력은요, 알 듯 모를 듯한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기 돌덩이의 타로는요,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가면을 썼으니까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모르겠다. 예, 여러분은 아마 이런 얘기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는 알다가도 모르겠어, 뭐 이런 얘기. 예, 이게 그 지금 그 이성을 굉장히 답답하게 하지만요, 그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매력인 거예요. 예,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힘의 타로가 있습니다. 힘의 타로. 예, 여자가요, 사자를 길들이는 예, 힘의 타로. 여기 전차가 있고 힘의 타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뛰어온다, 마음이 급하다. 예, 이성은 지금 그래요. 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렇게 같이 해석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분명하게 예, 여러분을 상징하는 타로입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참 예, 이게 좀 자극하는 행동은 해요. 예, 그 자극하는 행동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요, 예, 상대방이 조금 예, 기분이 좋은 뭔가 톡톡 건드려주는 이제 그런 또 그런 행동을 좀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밀당이라고 예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을 줄 듯하다가 예 마음을 좀 닫아버리고 마음을 좀 줄 듯하다가 또 마음을 또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자 여러분의 행동이 이분을 굉장히 답답하게 만들지만 한편으로는 네, 그래서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요. 황금의 타로입니다. 황금이고요. 해골바가지입니다. 해골바가지라고 해서요. 부정적이거나 예.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요거는 귀걸이에요. 이 아름다운 귀걸이가 이렇게 대따시만하게 대빵만하게 큽니다.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는 이성은 예, 여러분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매력이 예, 이렇게 가면을 쓰고 예, 정체 변화하지 않고 예, 가만히 있는 예, 여러분의 속을 알 수 없는 예, 그래서도 여기 보시면요 전차잖아요 전차 그리고요 여기 요거는 마법사의 타로입니다. 마법사는요 있는 것도 없어지게 하고요 없던 것도 있게 만드는 예, 그런 타로이고요 나의 지혜 모든 것을 짜내서 예,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을 상징합니다. 예. 여러분의 속마음을 모르겠다는 거 그래서 더 매력적이라는 거 이렇게 예. 목걸이 제가 아 귀걸이죠? 귀걸이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예, 그 사람에게 어필하고 있어요. 예, 막 가지고 싶어요. 그 사람은 예, 아주 그냥 예,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지만 그래서도 여러분이 매혹적입니다. 탐이 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이 타로는요. 예, 여자들만 예, 나타난 타로고요.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예, 의미를 가진 타로입니다. 요 섹슈얼 타로는 남녀가 같이 있어야지만 감정의 교류가 되고 예, 제가 다양하게 해석할 게 많은데요. 이거는 여자밖에 없어요. 예, 여자밖에 없다고 해서 뭐 단절이라든지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역시 그만큼 여러분들이요 굉장히 매혹적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예, 상대방 이성의 속을 아주 그냥 바짝바짝 예, 예, 막 긁고 있어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말이 좀 대화가 좀 받아주면서 예, 무언가 진도가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자를 길들이는 힘의 타로 나한테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가면을 쓰고 속을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도 그 사람이 궁금한 거고요. 그래서도 바로 여러분 그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예, 밀당의 고수인가요 여러분들?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예,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이상하다. 왜? 이 정도면 좀 움직일 때도 됐는데 예. 근데 마음을 닫고 있어요. 속을 모르겠어요. 그래서도 그분을 자극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 사랑 해답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내 사랑의 해답이에요. 경쟁이 있다는 걸 명심하라. 아, 경쟁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래요. 여기 보시면요. 광대의 타로예요. 예. 너무 가면을 쓰고 계시면서, 예, 감정을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분은, 예, 여러분에게 제가 전차의 타로라고 말씀드렸죠. 예. 빨리 다가오는 만큼 또 광대, 예.
항상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고요. 광대는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음이 좀 바뀔 수 있다는 걸 상징하는 타로입니다. 예. 감정의 기복. 광대는 누군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또 예, 다른 생각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감정의 기복을 상징하는 광대의 타로이기 때문에요. 경쟁이 있다는 걸 명심하라. 예, 너무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는 건 예, 조금 주의사항. 예, 제가 조언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감정을 좀 표현해 보세요. 그게 예,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붙잡는 예,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의 매력, 예, 속을 모르겠는 예, 여러분이에요. 감정 표현하시는 거 이 순간만큼은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폭타.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예, 상대방이 반한 나의 매력 알아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고요. 자, 이 타로는요, 여기 보시면요,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내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사자와 유니콘. 유니콘은요, 뿔을, 날카로운 뿔을 이렇게 지니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앨리스가 있고요. 자, 사자와 유니콘의 싸움이에요. 예, 아마 두 분은 예, 굉장히 다툼이 많다, 싸움이 많다, 감정 대립이 많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요, 분명하게 예, 싸우면서 정드는 자, 그런 분이세요. 그게 여러분의 매력입니다. 예, 절대 지지 않는 예, 그분도요, 여러분들과 예,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싸움, 메비우스의 띠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막 큰 싸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예, 이런저런 의견 차이나 이런 게 많습니다. 예,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예, 상대방 분들도 스트레스일 수 있지만 오히려 예, 그게 여러분들의 매력인 거예요. 이분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난 답답한 거 싫어. 예, 공 같은 여자 싫어. 나는 예, 감정 표현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고,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좋은데 너랑 예, 이렇게 의견 차이 많이 나고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예, 나는 차라리 속 시원해서 좋다. 예, 그렇게 이분들은요, 아마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조언 드리자면요, 요 타로는요, 컵을 양손에 들고요, 물을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따랐다, 저쪽으로 따랐다, 저쪽으로 따랐다, 이쪽으로 따랐다.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입니다.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겠다는 예, 굳은 의지. 이 눈동자 보이시나요? 예. 자, 내 의견을 조금 양보하실 줄도 알아야 돼요. 이거는요, 결론의 타로예요. 결론의 타로인데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보시면 황제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 섹슈얼 타로도요, 또 황제예요. 황제의 타로가 두 개 나와줬지만요, 여기 이 타로는요, 여황제의 타로입니다. 예. 여황제와 황제가 만났으니 얼마나 기싸움이 예, 안 봐도 불꽃이 튀겠죠? 자, 그분을 상징하는 게 황제와 황제라면요, 여러분을 상징하는 건 여황제와 마법사예요. 마법사 손바닥을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요, 시뻘건 태양이 떠 있습니다. 여기 예, 사내가 있고요, 창끝이 그 사내를 노리고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의 손바닥 안에서 예, 놀아날 수밖에 없는 예, 그 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고집과 자존심을 상징하는 황제의 타로가 예, 두 장이나 나와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갈등과 대립, 트러블 예, 이렇게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 그렇게 나와준 겁니다. 이분이 부더니도 여러분을 이겨보려고 하겠지만 어차피 여러분 손바닥 안에서 놀아난다는 걸 예, 스스로도 깨닫고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예, 알기 때문에 더 여러분을 막
이기려고 황제 자존심을 막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 예, 갈등이 많지만 오히려 또 매력이니까요. 그 뭐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여자가 남자를 끌어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남자의 표정 보이시나요? 남자의 표정이 어떻게 보이시죠? 어떻게 느껴지시죠? 이 타로는요, 자, 아무리 싸움이 많고 그래도요, 여러분에게 예, 구속 당했어요. 이미 예, 마음이 그분은요, 예, 어차피 넘어왔다. 예, 그만큼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좀 유지될 거고요. 만약에 짝남이나 썸남이시라면 예, 그분이 쉽게 뭐 좋아한다, 예, 뭐 사귀자 이런 고백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계속 여러분의 주변을 예, 맴돌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귀는 사이시라면 예, 예, 싸우다 정드는 거, 이거 굉장히 이거만큼 무서운 거 없는 겁니다. 예, 아시죠? 예, 상대방이 반한 나의 매력, 예, 여러분도 만만치 않은 예, 성격이에요. 자신의 예, 의견을 얘기하고 예, 뭐 지지 않는 예, 그런 성격, 이 성격이 예, 참 매력있게 예, 보이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결론의 타로인데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남자가 여자에게 키스를 하고 있는데 예, 여기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예, 얼마나 여러분들이 좋으면 연주를 하다 말고 연주를 하던 바이올린을 팽개치고 여러분에게 키스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에게 이미 붙잡혀 있는 겁니다. 예, 키싸움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게 오히려 매력인 거예요. 이분한테는 예, 이분은 어차피 답답한 거 싫어합니다. 여자 한 거 예, 그런 거 말고요. 속 시원하게 자신의 얘기를 하는 예, 그런 예, 상대방을 예, 매력있어 하는 분이시니까요. 예, 싸우다가 정드는 거 요거 정말 무섭습니다.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내 사랑에 해답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내 사랑의 해답 집중하라. 여기 보시면요, 또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가 또 나와줬어요. 여기 이렇게 양손에 컵을 들고요, 물을 옮겨 담고 있습니다. 자, 집중하시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이요 예, 그죠, 이렇게 자존심이 충돌하다 보면은 나중에 결론을 맺을 때가 가서는 왜 싸웠는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가 왜 싸우고 있을까? 그런 것도 몰라요. 왜냐면 그게 자존심 싸움이니까. 그죠? 집중하라. 예. 두 분은, 예, 싸우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예. 자존심이 좀 충돌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건, 예, 상대방과 여러분이 어떤 인연으로, 또 애정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예. 그거 잊지 마시고요. 예. 너무 싸우는 거에, 예. 예, 집중하지 마시고요. 예, 자존심 세우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적당히 양보하실 줄도 않는 그런 예, 마음의 여유 한번 가져보세요. 예.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자존심만, 이렇게 서로의 자존심만 부딪히는 거, 예, 그거는 안 좋습니다. 그죠? 예, 그런 조언의 말씀 타로가 하고 있네요.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합니다. 폭타. 자, 네 번째 선택지예요. 상대방이 반한 나의 매력 알아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예, 한 가운데 자, 네 번째 선택지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요 타로가 나오면요, 그냥 덮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그분에게 매력입니다. 여기 부채를 얼굴을 가리고요. 자, 앨리스가 웃고 있습니다. 표정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표정 관리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이 하실 건 표정 관리. 존재 자체가 그분에게 어필하고 있고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예. 그냥 예, 그게 여러분의 매력이에요. 이분은요 확실하게 여러분의 올리원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이렇게 지금 급해요. 전차를 상징하는 타로고요. 예, 여러분에게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새가 앉아 있고요. 또 칼도 있어요. 그리고 칼에는요 예, 왕관이 예, 쓰여져 있습니다. 예, 요게 그겁니다. 올리원, 올리원이죠. 여러분들에게 올리원이 되고 싶은 그 사람이에요. 예, 다른 사람들 다 제껴버리고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여러분들에게 오직 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 그분입니다. 예. 여기 노인이요 의자에 앉아 있고요 황금의 동전이 가득합니다. 예. 몸을 아끼지 않을 거고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리원이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에요. 여기 말탄 예 말탄 여인이 있고요 저울 보이시나요? 저울. 자, 이 타로는요 균형이 맞춰져 있어요. 이 균형이 예 한쪽으로 치우치기를 희망이에요. 그래서 역시 전차로 상징되듯이요 말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말이 날아가요. 예, 그죠? 하늘을 날아갑니다. 예, 그만큼 예,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 이 한 가운데 이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이 타로 예 얼굴을 가리고 웃고 있는 앨리스 표정 관리하시면 돼요. 요거를 너무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만큼 의미가 좋은 거예요. 그죠? 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하실 일 그냥 표정 관리하시면 돼요. 여기 자연의 타로 있습니다. 초록색이에요. 예. 정체를 상징하고요. 뭐 크게 변함이 없다. 예. 변함이 없는 푸르른 예. 나무처럼 숲처럼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면 돼요. 예. 그리고요. 딱히 매력이라면은 뭐 성격 뭐 90점. 뭐 외모 90점. 예. 그리고 좀 여성하다고 할까요? 좀 차분하고 그런 게 매력인데요. 뭐 이런 예 제가 또 말씀드린 요 표정 관리라고 말씀 예 하는 요 타로가 나왔으니까요. 이거는요 답이 없는 거고요. 그냥 여러분에게 상대방이 예 그냥 첫눈에 예 그 눈에 쏙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요 상대방 이성이 봤을 때는요 여러분이 그분의 이상형입니다. 이상형과 100%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인 거예요. 뭐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 아마 그런 얘기 뭐 하시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딱히 예 여러분이 뭔가 예 꾸미실 필요도 없고요. 자신의 모습을 과장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분 앞에서 예. 뭐 아무것도 하실 게 없어요. 그냥 뭐 꽂힌 건데요, 뭐. 예. 여러분의 매력은 예. 그냥 그분의 이상형이다. 100% 일치한다. 그분은 꽂혔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 제가 드린 말씀이요. 이렇게 횃불을 들고 예. 여자를 살펴보고 있는 요 타로로 예. 암시되고 있습니다. 예, 횃불을 들고 있어요. 예, 횃불을 들고 있고요. 자,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한 쌍의 남녀가 있습니다. 예. 여자가 있고요.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의 표정은 막 울고 있어요. 좋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 자신이 원하던 상대를 발견한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여자가 있고요. 남자는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3자가 끼어들어요. 요타로. 요타로는요, 항상 제3자가 끼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집착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좀 질투가 심하시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릴 수 있겠고요. 가만히 계셔도요. 어차피 매력 어필하고 계시고, 그분이 뭐 여러분을 더 훨씬 좋아하고 계시니까요. 이상형이기도 하시고요. 질투심이 많은 자 그분이시고요. 자 여기서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죽음의 타로 죽음의 타로가 나와줬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신하시래요.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그분과 관계 발전이 잘 되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정책에 있으시다면 혹은 짝남이나 썸남 뭐 재회를 원하신다면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신하라 이게 맞을 거예요. 자 이거 무슨 의미냐면요 그분에게 여러분은 100% 이상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을 많이 좋아하고 마음의 표현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좀 알아보지 못하신 거예요. 너무 여유를 부리셨다. 방심하고 계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이 이 관계의 발전을 원하신다면 너무 많이 바꾸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변신하라. 바꾸는 건 의미가 없고요. 어느 정도만 좀 신경을 써보세요. 그분 앞에서 외모를 갖고라 그런 게 아니라 그분 앞에서 너무 털털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는지 너무 편하게 다가가진 않았는지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관계의 발전이 굉장히 빠를 거예요. 자 상대방이 반한 나의 매력 알아봤고요. 만약 뭐 재회나 뭐 그런 짝남 썸남 이어지시고 애정의 관계로 발전될 바라신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바꿔보시는 거예요. 자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은요 그냥 볼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의 100% 이상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 응원합니다. 벅타